소소한 이야기. 프로젝트 설치할 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보통 가정용 천장은 석고보드이기 때문에 일반 초보자들이 설치하기 힘들 텐데요. 그래서 제가 고안하는 방법이 석고보드 안에 각목이 있습니다. 각목이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각목에다 설치를 하게 되면 튼튼하게 설치를 할 수가 있고 석고보드용 앙카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튼튼하게 피스못으로 간단하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설치를 해봤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천정에 잘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벽지가 들뜬 곳이 있어요. 아니면 잘 구분이 안 되면 이런 자석을 갖다가 천정을 쭉 가져가서 붙는 부위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자석이 붙었죠? 이 부위가 각목 있는 줄이 되겠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이제 각목이 있겠죠? 각목이 이제 똑바로 나와주기 때문에 여기도 같은 각목이 있겠죠? 요거는 석고보드형 앙카가 아니라 피스못으로 박았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자석을, 간격한 자석을 붙여보는 겁니다. 각목이 어디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지 초보자들도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위치로 옮겨가서 각목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도 약간 벽지가 들떠져 있기 때문에 이거 보십시오. 자석이 붙었습니다. 이 줄에도 각목이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각목은 석고보드를 지탱하기 위한 그런 각목입니다. 바로 천장에다가 설치해도 되지만 저는 더 견고하게 접착하기 위해서 이런 얇은 합판을 구해서 예, 요 사이즈로 잘라서 미리 실리콘으로 붙인 상태에서 덧댄 상태에서 그 각목 있는 줄로 피스봇으로 박았습니다. 그리고 한쪽 이 부분은 각목이 안 지나가기 때문에 석고보드용 앙카를 박았는데요. 네, 앙카가 종류가 여러 가지지만 그래도 아주 튼튼하기로 소문난 나비 앙카, 나비 모양의 그 날개 쪽지 모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나비 앙카라고 하는데 바로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석고보드를 먼저 드릴로 뚫어본 다음에 이걸 굽힌 상태에서 넣어요. 넣은 상태에서 쭉 조이지게 되면 안에서 이렇게 걸려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계속 이게 조이게 되면 석고보드를 꽉 잡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튼튼하게 물체를 고정할 수가 있겠죠. 이런 나비 앙카 두 개를 사용했습니다. 자, 스크린 부위에도 이 스크린 좀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어떤 걸로 결박을 해볼까 생각하다가 다이소에서 이러한 걸, 이런 경첩을, 경첩 비슷한 걸 사가지고 마찬가지로 합판을 작게 잘라서 결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도 쭉 각목이 있는 자리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각목이 있는 자리에 먼저 작은 합판을 실리콘으로 붙인 다음에 여기는 피스봇으로 박았습니다. 각목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튼튼하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쫄대를 이용해서 선을 가려줬고 외부 스피커, 이 빔 프로젝트 안에도 내부용 스피커가 있지만 그 스피커를 사용하게 되면 출력이 약하기 때문에 소리가 웅장하지 않습니다. 소리 외부 입력을 또 연결을 해서 쭉 연결을 해서 아파트 벽에 있는 스피커 내장용 연결 단자에다가 오디오 입력 단자를 연결을 한, 아유 복잡하네. 앞쪽에 TV 쪽에 있는 연결 단자에서 선을 빼서, 정말 오래된 20년 넘은 것 같아요. 20년 전에 산 오디오, 이 CD 케이스, DVD 플레이어도 있는데 고장 났어요. 제가 서비스 센터도 한번 갔다 왔는데 고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냥 사는 게 더 낫다고 하는데 이거를 저희가 재활용하기 위해서 앰프 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이들 영화 보여줄 때나 빔 프로젝트를 쓸 때 유용하게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어로 봐야 되는데. 소소한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 소소한 이야, 소소한 이야기.